이쪽에 정자는 요선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끔씩 TV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기 마의 열의 좌상 뒤쪽이 기황후 촬영지. 지금 여기는 영월군 이제 무릉도원면, 옛날엔 수주면이었는데 무릉도원면, 여기 요선정, 이 보이는 정자가 요선정. 자, 여기는 요선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자는 무릉도원, 무릉도원면 무릉리에 거주하는 요선계 개원들이 중심이 되어 1915년에 건립하였다. 한강의 지류 주천강 상류인 이곳은 풍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조선 왕조의 19대 임금인 숙종대왕의 어제시를 보완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서 여기에 우리 어릴 때 소풍도 많이 오고 그러던 곳이죠. 아는 사람 여기 많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는 요선정 정자입니다. 자, 안에를 좀 볼까요? 한 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러한 문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하고 막 섞여져 있는 것인데, 이제 눈 나빠서 글도 잘 안 보이고. 저희들 초등학교를 무릉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이곳에 봄 소풍, 가을 소풍 이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자주 오던 곳입니다. 앞에 동네가 우리 친구들이 사는 톡실이라는 동네고, 자,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 TV에 보니까 간택이란 종편 드라마를 여기서 찍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바위는 무릉리 마의 열의 좌상이라고 하네요. 마의 열의 좌상. 이 불상은 전체 높이가 3.5m 이르는 고려시대의 마의 불상인데, 마의 불좌상인데, 암벽 위에 높은 부조로 불상을 새겼다. 살이 찌고 둥근 얼굴에 눈, 코, 입과 귀가 큼직큼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불상이 입고 있는 옷은 두꺼워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의 열의 좌상이라고. 자, 요 뒤에는 영화 촬영을, TV 드라마 촬영, 기황후 촬영을 여기서 했습니다. 기황후가, 간신들에 쫓겨서, 와서 여기에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촬영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저 나무에서 기념사진 찍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참 위험하니까 기념사진을 찍는 건데 참 사람 죽으려고 하면 뭐 하여튼 위험한 곳인데 여기에 등을 대고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자, 저 밑에 기왕호 때 여기서 떨어지는 거를 찍으면서 저 밑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 가지고 왕자를 기왕호가 안 다치게 떨어져 가지고 왕자는 살았는데 기왕호는 인사불성 됐을 때 어느 스님이 데려다가 치료를 해 가지고 살아서 나중에 기왕호가 됐는데 어쨌든 이 바위가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멋있죠? 이 높이는 저 밑에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60m 정도? 60-70 정도 되는 곳인데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데가 또 멋있죠. 이게 마의 열애좌상이라고 이 바위에 이렇게 새겨서 했는데 자 오늘 하늘이 파랗게 미세먼지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날씨네요.